바꿔야. 근데 에너지 카드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에너지 카드가 6개밖에 없지 않을까요? 있었는데 오로라 에너지 카드도 있고. 오로라 에너지 카드도 있고? 네. 오케이. 오로라 카드 있었어. 여기 섞었어요. Are you ready? 네. 섞었어요. 준비하오마? 준비하오마? 준비됐나요? 네. 네. Yes. Yes. 한 장, 두 장. 시작하죠. 스타트. 됐다. 이번 포켓몬 먼저 넣을까? 아니야. 세븐. 이거 떨어졌다. 기본 포켓몬이 있는지 봅시다. 없어요? 없나 있나? 프라이즈 먼저 넣어야지. 요, 아 하나가 부족하네. 이건 뭐 기본 포켓몬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 그래도 진화 포켓몬 있어서 다행이다. 얘는 Switching your deck for Beijing Energy Card. 영어로 써 있어서 모르겠네. 영어로 써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겠군요. 가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빠 못하네. 나는 지라츠. 60인데. 하나 가져올게요. 특성? 특성 있어요. 어빌리티. 특성 사용할 수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 있으면? Once during your turn 앞다 그러니까 차례 자기 차례 If this Pokemon is your active Pokemon 여기 배틀필드에 있으면 active Pokemon이면 You may look at the top 5 cards 위에서 다섯 개의 카드를 덱에서 본다. 그리고 Reveal a trainer card you find there. 트레이너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 트레이너 카드가 뭐지? 트레이너 카드이잖아. 아이템이랑 이런 서포트. 아 아이템, 서포트, 스타디움? 카드. 스타디움은 트레이너 카드가 아니야. 그리고 섞는다 이거거든요. 트레이너 카드. 근데 지금 아빠는 일단은 에너지를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먼저 스쿠버 넣을게요. 스쿠버 넷. 이거는 뭐냐면 Put one of your Pokemon That is a Pokemon V or a Pokemon 그거 쓸 수 없는데? 아 그래?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포켓몬 해수하라는 아, 뜻이지. 포켓몬인데. 아빠가 썼잖아 예전에. 그러네. 포켓몬 해수하는 거잖아. 포켓몬 하나를 가져온다. 근데 포켓몬 V랑 GX는 안 된다. 손으로 가져오는 거네. 아 이거 쓸 수가 없네. 그거 가져오면 지는 거잖아. 네. 아, 이미 썼어. You may put any stage or card on the board. 에너지 나무 쳐요? 이걸 넣을게요. All my table shot. Once during your turn. 메타모? 어. 내 차례에 있을 때 You may put any stage 특성을 많이 쓰네. 디스 포켓몬 투 에볼브. 아 이거 아직 쓸 수 없네. 왜요? 진화
이거 내려놓으면서 진화 한 마리 시킬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고. 그럼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에너지 하나 붙이고 끝? 아니야, 그냥 털을 넘기겠습니다. 지성이 잘해. 왜요? 그냥 털을 넘길게요. 한 장 뽑고 물먹이 또 놓고 에너지 줄 것 같은데. 계속 부르기. 울먹울먹. 계속 부르기. 계속 부르기. 그러면은 연격 기본 포켓몬 세 마리까지. 물먹이만 가져온 거예요. 있어. 맞아요. 거기 물먹이만 있죠? 잠깐만 아빠 그 고구마 요리 한번 보고 올게요. 네. 하고 있어봐요. 네. 첫째 물먹이 하나, 둘, 두. 안 되지 않고. 지안이 왔어. 지안이 안녕. 아, 지성이 거 지성이 저리 가. 물멍이 두 개 났어. 몰라 지안이. 지안이 아빠한테. 두 개 났는데 또 있나 볼 거예요. 지안이 그거 만지면 안 되고 아빠한테 오세요. 물멍이 물멍이 세 개씩 가져. 우리 지안이는 이거 줄까요? 여기서 이거 갖고 놀 수 있어요. 물멍이 이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끝이죠. 그 계속 부르기네. 끝. 끝. 지안이는 이거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가요? 아까 지금? 아까 계속 부르기 하면 끝이잖아요. 아 그러네. 기술 쓴 거죠? 아빠 잘해.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물먹이 세 개. 뭐야 지라치가 또 있잖아. 배틀필드에 있을 때만 진화할 수 있는 게 있나? 진화를 하는 건가? 이상한데? 네 이렇게 넣고 진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진화 포켓몬 이만 볼게요. 지라치를 진화하는 건가? 이건 카드 구성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얘가 있고 지라치를 그건 지나는 포켓몬이 있는데 지나오는 포켓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트래폴트 부유 카드네. 트래폴트? 트래폴트가 뭐예요? 트래폴트 예. 트래폴트? 아 트래폴트가 개구나. 네 이거 섞을게요. 트래폴트 금발 트래폴트를 지성이... 트래폴트 부위를 가져야겠네. 왜요? 아빠 이거 무슨 카드인지 몰라서 트래폴트 부위를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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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에너지를 여기 지라치에게 낄게요. 하나. 그리고 방출 에너지가 있어야 그리고 30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방출 에너지 이거밖에 없잖아. 프로페서 리서치 박사의 연구 이거밖에 가져온다. 가보래. 1, 2, 3, 4, 5, 빨리 부위를 가져와서 메타몽에 그걸 쓰려고. 하지만 내오는 데만 쓸 수 있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어이? 이게 뭐냐고요? 퀵볼. 퀵볼로 지라치 하나 버릴게요. 지라치 하나 버리고 많이 쓰니까 트래폴트 부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샀고 근데 거기 많은데 그 다음에 지라치 됐어. 여기 위가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1, 2, 3, 4, 5, 5개 중에서 트레이너 카드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킥볼 가져올게요. 이걸 또 써야지. 안 섞고, 일단. 섞어야 되는데, 킥볼 바로 쓸게요. 킥볼. 지라치. 지라치 버리고. 지라치를 왜 계속 버리지? 트래폴트 후이. 지라치가 많이 있으니까. 트래폴트 후이. 섞고. 그냥 이거는 아무 차례나 쓸 수 있어. You may put any stage. 아무 차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큰 애니 스테이지 아무 차나 쓸 수 있어요? 안네 내가 이걸 놓을 때 to every way you can't use this ability in your first turn or turn this turn or put into play 아니야 처음 차례만 쓸 수 있는 거야. 어? 아까 카드 아까 이거 에너지 났고 지금 에너지 안 났었죠? 네. 아 너 이거 났구나. 왜요?
킥볼로 이제는 얘 버릴게요. 난청 시누스야. 왜 계속 킥볼을 쓰지? 제퍼트 V로 다 깔아놓을게요. 제퍼트 V 가져올게요. 자, 지성이 차례. 네, 하세요. 네. 지성. 한 장 뽑고. 네. 어, 물 에너지 아니 먼. 먼저 누겔레온으로 진압. 누겔레온 진압. 네, 인명공작. 인명공작으로 트레이너스. 트레이너 카드 하나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킥볼. 킥볼을 네. 가져와서 바로 네. 쓸게. 네, 알겠어요. 뭐를 버릴까? 뭐를 버릴까? 풍선을 버릴게요. 풍선. 풍선을 버리고. 킥볼 가져온다면 성이가 있는 풍선을 보여서 백마와이스 그 부위를 가져왔습니다. 킥볼로 네. 네 풍선을 버렸지. 풍선 좋은 건데.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요. 가십시오. 에너지를 붙이고. 네. 근데 얘는 불 타입의 약점이네. 네, 불 타입의 약점이에요. 그럼 불 타입이 아니니까. 네. 공유 물수 대비 30. 이게 물 타입한테 약점인가? 악 타입인데. 이거 악 타입한테 약점이야? 네. 악 타입. 악 받는다. 악 타입 그림이에요. 아, 오케이. 근데 얘는 누구한테 뭐 공격한다고? 물수 대비 공격? 네. 30. 지라치 30 공격 받았다. 아빠 차례. 치라치는 60만 받으면 죽은다. 애플. 우와, 여보 지연이 영어해. 애플. A A say hello to A. A is for animal. Animal. A is for an. A is for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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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 트래퍼트 V에게 허러 에너지 허러 에너지 끼면은 나중에 얘가 공격하면은 20만큼 더 공격할 수 있다. 20만큼 더 공격능력을 준다. 오로라가 아니었어요? 오로라니고 허러 에너지야. 허러 에너지. 오로라인 줄 알았는데 오로라인 오로라랑 똑같아서 애플 해보세요. 애플. 애플. 애플 내가 지금 이렇게. 자, 박사 이런 거 떴습니다. 왜 많이 벌지? 러다가 팩 없어질 텐데. 그 전에 이겨야지. 그러다가 덱이 없어질 텐데. 덱도 없어지고 팩. 트래퍼트 V맥스로 진화시킬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트래프트 VMAX로 진화시키고. 왜 이렇게 진을 많이 시킨대? 무슨 무제 그리고 얘가 60이었으면 지라치 후퇴. 후퇴 후퇴 에너지가 한 개인가? 네. 진짜네. 그리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얘한테 이스케이프 보드를 낄게요. 이스케이프 보드가 뭐예요? 이스케이프 보드. 탈출 보드인데. 뭐냐면 더 리트레이트 코스트 후퇴 때 비용 그러니까 에너지 오더 포켓 에너지가 리스터, 아 두 개씩 없어지는 거구나. 기본 노멀 에너지 하나를 줄이는데 후퇴할 때. 또한 이분이 please asleep or paralyzed. 그리고 얘가 잠듦이거나 마비여도 후퇴할 수 있다. 진짜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빠 공격할게요. 공격은 쉬리드 공격 60인데 this attack damage is affected by any attack on 80이네. 80이네. 60인데 않았대. 80 공격이야. 어, 20도 아니까 80. 지성이 차례. 하나, 이거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한 장을 뽑고 오, 바로 진화시켜서 인텔리드온을 진화해서 2만 공작을 써야 돼. 2만 공작으로 킥 아니 진화향로랑 진화향로랑 또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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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진화랑 멜론 뭐야 얘는 최대 공격력이 130밖에 안되네. 레스 팬텀 최대 공격력이 130? 응. 2, 5 데미지 카운터스 온 유어 오퍼넌트 어이쿠 오퍼넌트 벤치드 포켓몬 인 애니 웨이 유 라이크. 그리고 근데 지금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50. 어 먹어. 어, 짜, 가위로 잘 잘라서 먹어. 진화향로를 쓸 거야. 진화향로를 쓸게요. 네. 진화향로로 백마 버드렉스 멜로는 백마 버드렉스 브이맥스로. 어, 지라치 맨날 특성을 써야겠구나 참. 왜요? 어, 지라치 특성을 계속 써야 돼. 왜요? 어? 그렇게 해야 좋은 트레이너 카드 확인해서 가져야지. 진화하고 응? 에너지 안 붙였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구마 한 번씩 뒤집어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응. 가득 찬 양동이 가득 찬 양동이 쓰십시오. 물 에너지 드리면. 물 에너지가 네. 한 개 또 두 개 됐다. 그리고 네. 한 개를 백마보다 엑스 브이맥스 끼일게요. 네, 알겠어요. 얘는 두 개 있으면 공격할 수 있지, 이런. 네, 맞아요. 얘 두 개 있어도 공격할 수 있어요? 한 개 있어도 공격할 수 있네? 공격력이 약할 뿐이에요. 한 개 있어도 공격할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아. 끝! 끝? 얘가 스탠카운터스 온더 테킹 오케이, 아빠 차례. 160. 하나 가져오고. 아빠가 130 공격하면 얘 바로 죽어. 얘는 80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50집 데미지 줘서 얘랑 얘한테 주고 10만 공격하면 얘네들 다 죽어. 그래서 물먹이를 빨리 진화시켜야 돼. 약한 물먹이를. 자, 지라치 특성을 쓸게요. 다섯 장. 보고서 트레이너 하나 가져올 수 있다. 2, 3, 4, 5. 지성이가 그거 쓰면 아, 정상으로 가는 눈길 쓰면 언 특성을 못 쓰지롱. 하지만 지성이도 특성을 못 써. 아, 파워플랜트 가져올게요. 대본 썼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공격한다. 스타디움 쓸게요. 파워플랜트. 고구마 좀 탔어. 네. 파워플랜트 뭐예요? 파워플랜트 뭐냐면 포켓몬 GX and 포켓몬 EX in play have no ability. 지성은 GX랑 EX 포켓몬은 특성을 사용할 수 없다. 지성님 GX랑 EX가 없어요. 맞아요. 아빠 쓸 필요가 없었잖아. 아빠는 괜히 썼어. 어떡해. 지성이가 다른 흔걸 놓지 않아도 되겠네. 어떡해. 에너지가 없네. 자, 쉬레이드 공격 80. 80? 네, 그럼 기다리죠? 160이니까. 아, 160이네. 네, 아빠 하나 가져가고. 아, 이거 필요 없는 카드가 많이 있네, 여기. 여기 백마 버드렉스 브이맥스. 네. 그리고 에너지 하나를 얘한테 끼고 레벨볼. 레벨볼로 루겔레온 바로 가져와서 진화시키고 이면 공작 바로. 네. 명공작. 큰일이 다치겠다, 치겠어. 뭘 가져올까? 뭘 가져올까?
보스의 지연 가져올까? 보스의 지연 가져와서 바로 쓸게. 보생 지연 가져와서 후트 에너지가 한 개밖에 없네. 그럼 다 한 개밖에 없네. 네 맞아요. 그럼 한 번은 죽일 수 있는 예. 예? 얘랑 네. 갖고 갈 거예요? 지라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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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치 하고 오 엠피라이드. 엠피라이드. 세 개가 네. 있으면 90이니까 네. 뭐지? 30 곱하기 벤치 포켓몬 수. 아빠 벤치 포켓몬 수. 상대의 벤치 포켓몬이야. 아빠 벤치 몇 개 있어? 아빠 벤치에 엄청 많이 있네. 하나, 둘, 지성이 벤치가 아니야. 아빠 벤치. 맞아. 상대 벤치니까. 아빠 벤치에 다섯 마리 있어. 그러면 5 곱하기 30. 5 곱하기 30? 응. 뭐를 30번 곱한다? 그러면 100? 예. 100보다 더 높아요? 네네. 그럼 30 곱하기 5. 30 곱하기 5. 30 곱하기 5인데 먼저 3 곱하기 150? 5 한 다음에 맞아요. 3 곱하기 5 한 다음에 10. 10을 곱하면 돼요. 355에다가 엠피라이드 150. 150에다가 10까지 더해야 돼. 그럼 160. 네, 어쨌든 지라치 기다립니다. 으아. 한 장. 데폴트 V맥스 또 나오고 아빠 차례 하나 가져오고 이름 안 되는데 일단 드래폴트 V 놓고요. 그 다음에 지라치 특성 1, 2, 3, 4, 5. 에너지가 없어. 큰일이다. 미스터리 트레저 가져올게요. 여기 기본 물 에너지가 있는데 한 장 뽑는데 제발 100번 버스 XP가 나와주길. 100번 잘했죠 아직. 일단은 쉬리드 공격. 그럼 80. 80? 네. 왜 130을 왜 공격 안 하지? 에너지가 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 지성이 차례. 이거 에너지 한 개만 공격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를 붙이고. 네. 타이렌스는 에너지를 몇 개 버리는? 다 버려. 잠깐만. 타이렌스는 두 장까지 선택해서 버린다. 두 장 버리면서 하나당 120 공격. 그럼 두 개만 버리는 거네요. 최대. 하나만 버려도 되고. 두 개 버리면 120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0. 그리고 말이 쓸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응. 안 됐었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응. 네. 그냥 갸우갸우 하면서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본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뭐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말이요. 말 쓸지 말지? 근데 쓴다고 했잖아요. 아니 말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이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났다고요? 네. 아빠는 알고 있죠. 아우. 아파서 맨 밑에 놓고. 아. 지성이 다섯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하랑우탄 놓고 잔꾀. 뭐랑 바꿀까? 가득창 양동이. 가창 양동이로 물에너지 두 개를 가져올게요. 네.
좋은 게 있다고? 좋은 게 있다고 작은 소리 들었는데? 아니야. 좋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좋은 게 없네. 자기 소리를 들었다고요? 혼잣말 소리? 아니, 아빠 소리. 아빠 소리. 아빠가 좋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다이렌스. 다이렌스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네. 250이죠? 250. 네. 얘는 최대 공룡력이 130밖에 없어. 아빠 차례. 하나 가져오고. 아, 어떡하나. 어, 놓고. 좋은 게, 역시 좋은 게 있었구나. 아니야, 에너지만 챙겼지. 그리고 아빠는 맥스 팬텀 공격. 그러면 130인데 20 더하니까 150. 150. 150. 그럼 230이네. 그리고 벤치 포켓몬에게 50을 줄 수 있어요. 100. 100이 필요해. 50. 얘한테 줄 거지, 물먹이. 네. 약한 포켓몬이니까. 또 50을 물먹이한테 줄 거지요.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한 마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면 50을 나눠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먹이 하나한테 줄게요. 지성이 차네. 네. 네. 한 장 뽑고. 이렇게 에너지가 없다. 줄제머. 줄제머? 네. 그리고 에너지 이 하나를 붙이고 네. 또 다이렌스. 다이렌스 공격? 다이렌스 공격 안 해도 되는데. 왜요? 아! 그냥 기본 엠페러 라이트 공격해도 어? 150에다 160이니까 기절해요. 엠페러 그냥 안 돼. 네. 그럼 지성이 3개 가져가십시오. 아빠가 쓰려고 했는데 안 쓰는 건데. 네네. 아까 기본 757가 있었는데 아빠가 훼손했더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성이도 한 번만 엠비라이드 공격하인가 일러야죠. 그래요. 아빠한테 에폴트 맥스 프리맥스에게 혈로 에너지 하나 끼고요. 혈로 에너지가 왜 이렇게? 뭐 지성이 왜 안 가져왔어요? 가야지 세 장. 세 장 한 장. 그리고 세 장. 기본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네. 일단은 지라치 특성. 이렇게 되고. 일단은 무겔레온을 가져와서 물먹이 하나를 가져온다. 이를 진화시켜야 돼. 이거를 가져올게요. 난청. 다음 차례 쓸 거를 계산해야지. 그리고 잠시 쓸 거는 이거 스쿠버 넷 지라치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얘를 놓을게요. 저 아니야 여기 데폴트 VMAX를 놓을게요. 공격이 60, 80이지. 아이고 230이니까 300밖에 안 되네. 그리고 대덴네 GX를 아 이거 가져왔지. 대덴네 GX 이거를 이거? 먼저 쓸게요. 센스야. 난천. 난천 넣고 섞은 다음에 여섯 개를 뽑는다. 하소넷. 1, 2, 3, 4, 5, 6. 1, 2, 3, 4, 5, 6. 아빠가 80 공격하면 150 남았어. 그러면은 공격 100. 여기는 80 공격이야. 80 공격이니까 300씩이죠? 하지만 두 개를 더 해야 돼. 300씩. 지성이 잘해. 20을 더 해야 되는데 20을 더 했어요? 네네 80. 그러니까. 지성이 잘해요. 네. 한 장 뽑고 백마버드를
불을 놓고 레벨볼 레벨볼 쓸게요. 네. 레벨볼로 그 호러 에너지 20만큼 공격 더 하잖아. 네. 근데 두 장 넣으면 20 해서 40 더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누겔레온으로 진화하고. 네. 뭐 이면 공작. 한 개만 이면 공작 쓰세요. 네. 이면 공작으로. 아빠 이길 수 있다. 왜요? 아 지성이가 백마 버드레스 VMAX 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백마버스 V를 백마버스 VMAX로 진화시키 진화향로 진화향로 진화향로로 하고 그래서 백마버스로 진화 네 백마버스 두 개 있는데 그리고 섞고 물 에너지를 붙이고 지고 얘는 좀 위험한 상태인데 그래도 네 타이렌스 공격 네 그러면은 250이죠? 네 틀림 데미지 카드가 다 없어졌네요 우리 250 50을 두 개 넣자 250 이거죠? 좋다. 아빠 위험한데 아빠가 차례 하나 가져오고 아빠는 320밖에 없는 320이네 지성도 320이네 하지만 아빠는 공격력이 약해 헐에너지 네 끼고 그 다음에 공격을 그냥 해야겠네 맥스 팬텀 공격 기절하고 그리고 50을 누겔레온에게 그러니까 그럼 얘도 기절 아빠는 4장 가져가자 하나 둘 셋 한 장 남았다. 한 장 남았네. 네, 시선이 차례. 그래도 백마버렉스 부임 맥스 넣고 한 장 가져가고. 백마버렉스 부이 그리고 물에너지가 또 있는 건 아니겠지? 물에너지 또 있는데 물에너지가 또 있는데 물에너지 또 하고. 네. 오 킥볼로 킥볼을 드래가 버트 부이 얘가. 드라가 벌트인가? 드라가 벌트 부위 얘가 킥볼로 백마버렉스 부위를 놓고 섞고 또 파워플랜트 다이렌스! 다이렌스 공격 기절 지성이 3개 가져가면 지성이 승리 아니 근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성이 승리예요 지성이 승리 축하합니다 한 번에 이겼네. 그러면은 배지를 줘야겠다. 배지. 배지 무슨 배지지? 보라색 배지. 무지개 배지였나 얘는? 무지개 배지인가 몰라. 하트 배지였나? 하트 배지. 아니, 하트 아니라 무지개. 자 축하합니다. 지성이 승리 축하. 지성이 인터뷰를 바로 하도록 하죠. 지성이 보라시티를 이긴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또 기대할게요. 다른 이제 다음엔 또 다른 색 해야겠네. 아이고. 아니면은 이 보라색을 아빠 좀 소장 바꿔가지고 할까? 보라색? 응. 보라색이 드래가 드라가 벌트. 드라가 벌트. VMAX. 이게 되게 약한.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가 조금 벌트. 수정을 하는 거야. 에너지도 너무 적어서. 초능력 에너지 더 넣고 근데 강철 에너지가 있어야 제가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강철 에너지가 없잖아요 강철 에너지가 있어야 공격할 수 있다고? 여기서? 네, 아니야 네. 강철 에너지 없어도 공격할 수 있어요 강철 얘는... 에너지 있어야 얘는... 공격할 수 있다고 써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강철 에너지 없는데요? 강철에 강철 에너지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누가? 지라치? 네 지라치 봐봐 강철 뭐야 그럼 지라치가 왜 있는 거야? 아 이거 특성 쓰려고 있는 거네 특성 쓰려고 특성 쓰려고 있는 거지. 아이고. 공격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 이럴 수. 근데 지금...